목포시가 목포사랑 상품권을 5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사직공원이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3부터 예정된 순차 등교를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을 검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 상품권을 5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이번 달 15일부터 판매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됩니다. 구매 한도는 개인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목포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대리구매자 고발 조치 및 부정 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광주사직공원이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직공원 환경 정비를 위해 올해 초부터 3억 원을 투입해 안내사인과 감성 조명 음악 벤치 9곳 등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공원 입구부터 피아노 건반과 음표 모양 등 음악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감성 조명 벤치를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김영근 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에게 도심 속 휴게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에 상설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아시아 음악공원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추가 연기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교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11일 오후 7시 45분쯤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 강원도 평강 북북서쪽 32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6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기, 인천과 서울에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고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진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갓갓으로 피의자 A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